안녕하십니까. 고치기 전문 유튜브 채널 월간 고치기 정철수입니다. 저 이번 달은 지난번에 예고를 했던 대로 이제 UEI사의 제품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이 채널 온도 로고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생긴 DT304라는 4채널 온도 데이터 로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성품이야 당연히 똑같겠지만 그래도 구성상 간단하게 제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케이스 열면 속지, 제품, 매뉴얼, 소프트웨어용 CD, 그 다음에 서티, 그 다음 데이터 추출용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디오 잭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케이블이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기능상 차이가 있는지 한번 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디테일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케이스를 분리를 해보고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게 위에 카드를 좀 띄워놓을게요. 아마 이쯤에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 완전히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윗면에 센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4개고 뒷면에도 4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센서를 꺼내서 다 껴보고 왜 이렇게 안 가시냐 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구분되어 있어서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4개를 꽂았더니 조금 비좁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연결은 잘 됩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역시나 바로 온도가 빠르게 인식이 되네요. 혹시 그 4개 채널 데이터 로고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화면이 좀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디스플레이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T1, T2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한 번에 보지 못하는 건 좀 아쉽네요. 오른쪽 위에 버튼을 보시면은 T1, T2와 T3, T4를 바꾸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센서 4개의 정보를 바꿔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버튼을 이제 길게 누르면은 온도 차를 볼 수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T1과 T2의 차, T3와 T4의 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인즉슨 T1과 T4의 온도차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뭐 그 정도는 유저분들이 알아서 사용을 하시겠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 로깅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좀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세팅을 한번 해야지만 이렇게 로그 버튼을 눌렀을 때 로깅이 뜬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로깅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이 종료가 되고요. 자, 한번 만져보니까 확실하게 그 제품 조작이나 이런 거에선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온도 센서만 4개 꽂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루하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연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USB 이어폰 단자로 하는 거 정말로 신기하네. 기계랑 컴퓨터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아이콘이 UEI DT300 시리즈의 데이터 로거 프로그램 아이콘입니다. 연결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기계가 어느 포트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내 PC에서 우클릭 관리, 그 다음에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면 이게 몇 번 포트에 연결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 로깅 소프트웨어 UEI. 자,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와요. 자, 셋업에 들어가서
포트 세팅을 아까 확인했던 10번으로 바꿔주면 연결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래프가 딱 뜹니다. 먼저 이 소프트웨어의 두 가지 기능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기기에 먼저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는 거. 스타트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로딩 메시지가 나오면서 뿅 하고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을 띄우면은 엑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저장된 값이 쭉 나오죠. 지금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센서를 꽂기 전에 데이터 로깅을 한번 돌려본 화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내리면은 이 영상 촬영 시작하고 센서를 꽂은 다음에 저장된 값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값을 불러오는 기능을 소프트웨어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능, 실시간 그래프 보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네 가지 센서와 T1, T2, T3, T4의 온도차를 볼 수가 있어요. 센서를 하나 만져볼게요. 그럼 T4의 온도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T3 올라가고, T2 올라가고, 반응 속도 상당히 좋죠? 와우. T1 올라가고, 이렇게 온도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 제품의 두 번째 기능, 이렇게 실시간으로 측정한 값을 그래프로 볼수 있다. 그리고 정지를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면, 뭔가 저장 엄청 시작하죠? 방금 측정한 값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보면 제가 온도 센서를 순차적으로 한 번씩 만졌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저장됐던 걸 불러오거나 실시간으로 측정한 거를 저장하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아이콘은 안 봐도 아시겠죠? 각 센서별로 볼수 있는 기능인데, 지금 이렇게 로깅 데이터 타입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래프로 보실 수도 있고, 지금 한번 실시간 운용을 해본 다음에 센서별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센서가 이렇게 온도가 바뀌는 걸 데이터 로깅 타입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프 타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지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네요. 이 기능은 이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거 불러오기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측정한 거 저장하기. 뭐, 위에 있는 것들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유닛에서 섭씨 화씨 절대값 절대 온도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 보기 방식을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방법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똑같이 생긴 제품으로 거저먹기로 영상을 촬영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 핑계를 대고 나서 소프트웨어 사용법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뭐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달에도 또 UEI 제품 또 재밌는 걸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서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